미르 영 미르 영 미리네 은하수 마루 하늘 가람 강 아라 바다 희나리 덜 마른 장작 시밀레 영원한 친구 벗 친구 샛별 금성 숯 신선한 힘 한울 한울 한은 바른 진실한 가득하다 울은 울타리 터전 네. 보름을 보조개 여우별 궂은날에 잠깐 떴다가 숨는 별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시간에 매직구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나면 66년 만에 돌아오는 똑같은 내용이 66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에서는 김부배님의 작품, 풀빵구리님의 작품, 서희정님의 작품, 이치로사님의 작품, 정주희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와라. 나와라.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김부배님의 시가 올라와 있네요.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교정본,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1년은요. 1년은 은물결 찰랑대는 음표처럼 맴도는 향기로웠던 맴도는 니은 관행사인 전성어미 향기로웠던 니은 관행사인 전성어미가 또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흔들거리는 또 나오죠. 흔적을 추스린다 그랬네.
맴도는 은물결 찰랑대는 음표처럼 그러니까 향기롭잖아요. 은물결 찰랑대는 음표처럼 찰랑대는 은물결처럼 맴도는 찰랑대는 은물결처럼 찰랑대는 은물결처럼 맴도는 추억들 찰랑대는 은물결처럼 맴도는 추억들 이렇게 꿈틀거리는 흔적을 추스린다. 추억들 꿈틀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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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을 추스린다 이런 식으로 굽은 길 가파른 길 돌고 돌아 굽은 길 굽고 가파른 길 돌고 돌아 이렇게 날아든 날갯짓 목마름이 아마도 그리움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도 그리움인가 보다 이렇게 굽고 가파른 길 돌고 돌아 날아든 날갯짓 채 목마름이 날갯짓의 목마름이 아마도 그리움인가 보다 이렇게 맑고 향긋한 계절의 여울목에 최상의 아름다움을 그냥 아름다움을 덧칠해 놓는다 이렇게 덧칠해 놓는다 예. 때 되면 꽃 피우고 깨끗한 숨결로 하늘 향해 연분홍 걸어두고 넘나드는 그런 보람 있는 나이테에 묻어 뛰고 든다. 이렇게. 때 되면 깨끗한 숨결로 연분홍 걸어두고, 때 되면 깨끗한 숨결로 연분홍 걸어둔다 하면 되잖아. 연분홍 걸어둔다, 이렇게. 걸어둔다. 이거 필요 없죠. 예. 그 다음에, 은은한 솔양 가득히 닮아 가슴 깊숙이 둥지틀고 은은한 솔양 가슴 깊숙이 둥지틀고 촉촉이 젖어들어 아롱딘다 그럼 어때? 촉촉이 젖어들어 아롱딘다 이러면 되잖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혼자 있을 때,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혼자 있을 때 김부배 찰랑대는 은물결처럼 맴도는 추억들 꿈틀꿈틀 흔적을 추스린다. 굽고 가파른 길 돌고 돌아
날아든 날갯짓의 목마름이 아마도 그리움인가 보다. 맑고 향긋한 계절의 여울목에 아름다움을 덧칠해 놓는다. 때 되면 깨끗한 숨결로 연분홍 걸어둔다. 은은한 솔량 가슴 깊숙이 둥지틀고 촉촉이 젖어들어 아롱친다. 네, 두 번째는 서희정님의 안테나가 올라와 있네요. 네, 안테나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안테나 친구들과 만났던 그날 붙여도 돼요. 그날 걷다가 문득 친구들과 만났던 그날, 걷다가 문득 너에게 작별 인사 못했다는 걸 알았지. 휙 돌아본 순간 저만치 걷던 너도 멈춰서서 너도 멈춰서서가 아니라 어떤 너도 휙 몸 반쯤 틀어 나를 보고 있었지. 짧은 인사 나누었지. 나를 보고 있었지. 찰나처럼 짧은 눈인사 나누었지. 있었지. 찰나처럼 짧은 눈인사 나누었지. 어쩌면 그날부터였을 거야. 마음 한쪽 귀퉁이 그 떨림의 시작. 오랜 시간 지나 다시 만났던 날 또 헤어짐의 시간. 왜 갑자기 줄어죠? 또 헤어짐의 시간이 찾아왔지. 이렇게 너는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작별 인사 없이 돌아갈 길 서둘렀지. 오. 그때 그래야지. 작별 인사 없이 그때 두벅두벅 걸었어. 앞만 보고. 행여 네 목소리 들릴까 귀 기울였지만 나뭇가지 휘어잡고 흔드는 바람만 비웃고 있었어. 너의 눈길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때까지도 차마 돌아볼 수 없었어. 혼자만의 시선 허공에서 외롭게 헤맬까봐 두려웠어. 이렇게 오 소설적인 시인데
뭐 괜찮네요. 이야기시입니다. 이야기. 예, 이야기시. 안테나요?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가 좀 이상하다. 솔직히 그 말 아니야?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라는 제목도 되잖아. 솔직히. 이렇게. 솔직히. 솔직히 나는 이랬다 이거지.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짠. 솔직히 서의장 친구들과 만났던 그날 걷다가 문득 너에게 작별 인사 못했다는 걸 알았지. 휙 돌아본 순간 저만치 걷던 너도 휙 몸 반쯤 틀어 나를 보고 있었지. 찰나처럼 짧은 눈인사 나누었지. 어쩌면 그날부터였을 거야. 마음 한쪽 구퉁이 그 떨림의 시작. 오랜 시간 지나 다시 만났던 날, 또 헤어짐의 시간이 찾아왔지. 너는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작별 인사 없이 돌아갈 길 서둘렀지. 그때 두벅두벅 걸었어. 앞만 보고 행여 네 목소리 들릴까 귀 기울었지만 나뭇가지 휘어잡고 흔드는 바람만 비웃고 있었어. 너의 눈길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까지도 차마 돌아볼 수 없었어. 혼자만의 시선 허공에서 여롭게 헤맬까봐 두려웠어. 허니님 모셨네요. 네, 허니님 안녕하세요. 아, 나잉루님 솔직히 시 탄생 축하드립니다. 서희정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6990님 생활시네요. 풀빵구리님 서희정님 솔직히 애틋한 시심 좋아요. 짝짝짝. 서희정님 감사합니다. 문호님들. 아, 불방울이님, 허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아까, 김부배님 거, 김부배님 거, 나잉러님, 혼자 있을 때 시탄생 축하드려요. 네. 서희정님, 와, 멋진 시, 짝짝짝. 김부배님, 감사드립니다. 네. 풀방울이님, 김부배님, 혼자 있을 때 꿈틀꿈틀 추억 추스린다. 공감되네요. 짝짝짝.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혼자 있을 때 시심 못 줘요. 예. 네.
자, 이번에는 미치로사님께 있던데, 미치로사님께 있었어요. 미치로사님 건 나와라. 나와라. 네, 소나기가 있네요. 소나기. 시조나요? 아, 시조네요. 네. 시조.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예. 허공에 젖은 속살, 맨 가슴 드러내고. 젖은 속살 그랬는데 맨 가슴이야? 허공에 젖은 추억, 허공에 젖은 추억, 맨 가슴 드러내고, 속살과 맨 가슴이 겹쳐. 그러니까, 허공에 젖은 추억을 한다든가, 맨 가슴은 구상이니까, 젖은 추억을 추상으로 해버리는 거지. 시퍼런 멍줄기로 아득히 달려가네. 예, 우르르 쏟아내리던, 우르르 내리는, 달력하네 했으니까, 우르르 쏟아내리는 속절없는 그리움, 이렇게. 예, 가능하죠? 예쁘네요. 예쁜 시조가 태어났네요. 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소나기 이치로사. 허공에 젖은 추억 맨 가슴 드러내고 시퍼런 멍줄기로 아득히 달려가네. 우르르 쏟아내리는 속절없는 그리움. 괜찮죠? 이치로사님, 서희정님, 담백한 시심 멋져요. 아, 이치로사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해요. 서희정님, 감사합니다. 이치로사님. 불빵그리기, 와, 이치로사님, 소나기 시조 멋져요. 이치로사님, 고맙습니다. 불빵님. 서희정님, 와, 소나기 시조 예뻐요. 짝짝짝. 이치로사님, 감사합니다. 서희정님, 네. 아, 허니님, 속절없는 붙여 써야 되는 거 아닌지요? 띄었나? 속절없는 띄었어? 속절없다는 한 단어일 건데. 속절없다 한 단어요. 속절없다 한 단어지?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속절없다 한 단어죠? 예.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네. 아까 떨어졌나요? 속절없는이 떨어졌네. 예, 속절없는이 떨어져 있네요. 예. 속절없는을 붙여주세요. 예. 우르르 쏟아내리는
속절없는 그리움 이렇게. 예. 속절없다 붙여주세요. 네. 우리 이치로사님은 이렇게 지적해주는 허니님에게 커피 한잔 대접해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 죽기 전까지. 뭐야. 왜? 왜 갑자기 그래? 죽기 전까지 그랬더니, 아니, 죽기 전까지 그랬더니, 왜 갱년기 녹음기가 왜 그래? 죽기 전까지가 굉장히 신경질적이네. 왜 그래? 죽기 전까지, 죽기 싫은가 봐. 갱년기 녹음기가 죽기 싫은가 봐. 죽기 전까지 하니까 그냥 확 성질내네.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자, 우르르 쏟아내리는 속절없는 그리움, 네, 속절없는 붙여준다고요? 네, 이치로사님 맞다고 맞짱 뜨네요. 아, 진짜 녹음기 이상해. 나 진짜 손 안 댔거든. 나하고 한 20cm 떨어져 있거든요. 내가 손댈 리가 없지. 근데 갑자기 팍 송지를 내면서 노래를 내보내네요. 이게 진짜 갱년기 녹음기 이해가 그 인공지능인가 봐요. 인공지능 물어볼까? A part is the best of faith and quality to be 인공지능. 인공지능? A part is the best of faith and quality to be 인공지능. 인공지능 맞다고? 맞다고? 언제? 언제부터? 내가 10년 전에 너 살 때는 인공지능 아니었잖아. 나하고 살면서 인공지능이 돼버렸다고? 하도 답답하게 사는 내 인생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짜? 내가 어때서? 내가 뭐? 너 성실하게 살았잖아. 야, 2년 2개월 동안 내가 방송 한번 결방 않고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 왜 내가 뭐 철없다고 철부지라고 그 소리는 많이 들었다. 니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어. 푼수라고야. 그래 내가 푼수다. 어쩔래? 어째, 니가 뭐, 내가 푼수로 산다고 그래서 니가 뭐 보태준 게 있어? 뭐. 참나, 웃기네. 그래도 허니님은 그래도, 엥? 조개구이도 사줬다? 3단짜리? 3단짜리가 뭔고 그랬더니, 조개판이 3번 나와. 5단짜리는 5번 나오고, 3단짜리 사줬어. 너는 뭐, 너는 1단짜리라도 한번 사줘봤냐? 응? 갱년기 녹음기, 네가 뭐 조개구이 한번 사줘봤냐고. 참, 그러면서 나한테 타다고, 철부지라 그러고, 푼수라 그러고. 허참, 웃기고 있어. 그리고 반항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틀지도 않았는데 노래나 내보려고 말이야. 웃기는 애가 다 있어. 응? 풀빵구리님, 아이고 배야, 교수님, 친구가, 교수님 재밌으시대요. 누가? 방송이 재밌다고? 허참, 남은 지금, 참나. 갱년기 녹음기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이 시간을 재밌다고요. 하, 진짜. 서희정님, 알려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허니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허니님은 잘해. 허니님은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이 불빵구리님은 이해를 못했나? 갱년기 녹음기가 웃긴다고, 내 말은. 저와 반대로 외래어도 좋다네요. 갱년기 녹음기가 외래어도 좋다고? A party rest feeling, a quick ride, which wine, 외래어. 아, 포리클레스타 포린 와인을 그래서 아니 안 좋다는데 안 좋아한다는데 안 좋아한대요.
버나드 버틀러님 왔네요. 네. 버나드 버틀러님 올 때까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정주인님의 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폭풍의 언덕이네요. 오.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입니다. 와. 폭풍의 언덕에 도전했나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교정본, 정주인님의. 이 정주인님이 말이요. 이 정주의 할머니가 말이죠. 날마다 한 표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네, 이야. 손주들도 있는, 아, 이런 정주의 할머니가. 날마다 한 표씩 도전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네. 거친 파도에 부딪혀. 근데 부딪혀 할 때, 뒤에 치읓인데 왜 치읓을 썼지? 아, 세게 부딪히면 치읓이 되나? 적당히 부딪히면 치읓이 되고, 세게 부딪히면 치읓이 되나? 모래톱 뛰고 위로 하얀 거품, 하얀 거품, 하얀 거품 토해낸다. 예. 근데 모래톱 위로 하얀 거품 토해낸다고 너무 단순하잖아. 응? 거친 파도에 부딪혀 모래톱 위로 하얀 추억 토해낸다. 거품이 아니라 하얀 추억 아니야? 하얀 추억 토해낸다. 이런 식으로 헐벗은 등대는 칼바람 온몸으로 받으며 헐벗은 등대는 칼바람 온몸으로 받으며, 온몸으로 받으며, 들숨 날숨 경계, 경계를 넘나들고, 헐벗은 등대는 칼바람 온몸으로 받으며, 들숨 날숨의 경계를 넘나들고, 이렇게. 넘나들고, 황량한이지, 황량한이. 향량한이 아니라,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뿌연, 그냥 먹구름, 먹구름은, 불멸의 고요를, 불멸의 고요, 그냥 고요를 쉼없이 삼켜버린다. 이런 식으로. 삼켜버린다. 그다음에 휩쓸고간. 휩쓸고간 갈증을 산 등성 이죠. 산 등성이 언저리에 한 웅크며 이응이 아니고 한 미음 한 뛰고 웅큼 하는 수가 행사니까 한 웅큼 쏟아붓고 가쁜 숨 사이로 아찔한 함성은 아찔한 함성은 그냥 아찔한 함성은 자욱한 안개비 타고 묻혀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묻혀가고 있다 이렇게. 석양은 고독의 늪에 누워 떨다가 닻을 내리고, 고독의 늪에 누워 떨던 석양은, 이래야 되지 않나? 고독의 늪에 떨던 석양은 닻을 내리고, 예? 고독의 늪에 누워 떨던 석양은 닻을 내리고, 이렇게. 닻을 내리고, 지독한 일렁거림.
지독한 일렁거림. 지독한 일렁거림에 가녀린 한 줄기는, 한띠고 줄기는 휘어진 절벽, 휘어진 절벽이야. 휘어진 절벽이야. 그냥 휘어진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절벽 바위 틈에, 이렇게 바위 틈 위에 할 필요 없지. 바위 틈에 외로이 서 있다. 이렇게 바위 틈에 외로이 서 있다. 예, 가녀린 한 줄기는 절벽 바위 틈에 외로이 서 있다 하고 끝내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산 따는 소리에 한웅큼 쏟아붓고, 여기서 연을 나눠야죠. 한웅큼 쏟아붓고, 이렇게. 휩쓸고 간 갈증은, 산등성 연절의 갈증, 휩쓸고 간 갈증은 산등성 연절의 한웅큼, 회한 쏟아붓어? 회한? 한웅큼, 회한 쏟아붓고, 이렇게 할까? 네. 읽어볼까요? 폭풍의 언덕. 나오세요. 짠! 폭풍의 언덕, 정주희. 거친 파도에 부딪혀 모래톱 위로 하얀 추억 토해낸다. 헐벗은 등대는 칼바람 온몸으로 받으며 들숨과 날숨의 경계를 넘나들고,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먹구름은 고요를 쉼없이 삼켜버린다. 휩쓸고 간 갈증은 산등성의 온절이에 한웅큼 휘안 쏟아붓고, 아찔한 함성은 자욱한 안개비 타고 묻혀가고 있다. 고독의 늪에 누워떨던 석양은 닻을 내리고, 지독한 일렁거림에 가녀린 한 줄기는 절벽 바위 틈에 외로이 서 있다. 뭔 가녀린 뭔한 줄기야? 가녀린 고독 한 줄기일까? 고독 한 줄기? 고독의 늪에가 있네요. 그럼 여기를 사색의 늪에. 사색의 늪에 누워떨던 석양은 닻을 내리고, 지독한 일렁거림에 가녀린 고독한 줄기는 절벽 바위 틈에 외로이 서 있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네. 파도에 무엇이 부딪히는지 의문이다고. 폭풍의 언덕이 거친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모래톱 위로 하얀 추억을 토해낸다고. 뭐 이상해? 파도에 무엇이 부딪히냐고? 파도에 폭풍의 언덕이 부딪힌다고. 그래가지고 모래톱 위로 하얀 추억을 토해낸다고. 맞죠? 네. 나행러님, 폭풍의 언덕 시 탄생 짝짝짝.
풀팡구리님, 아, 멋져요. 폭풍의 언덕, 정주희님, 시심, 짝짝짝. 네. 서희정님, 정주희님, 시 멋져요. 예, 이치로사님, 정주희님, 시심 멋져요. 짝짝짝. 네. 자, 그러면 정주희님 거 했고, 이치로사님 거 했고, 서희정님 거 했고, 아, 김부배님 거 했고. 안한분 있나요? 풀빵구리님 거안 했어요? 예, 풀빵구리님 거, 수필인가요? 수필인데요? 수필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달콤한 휴가예요. 달콤한 휴가. 네. 달콤한 휴가예요. 화려한 휴가도 있던데.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모처럼 하루 종일 잉여인간이 되어 뒹굴뒹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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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끊어버리지 뭐. 자연스레, 뭐, 맞춤법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파도에 무엇이 부딪히는지, 희는지, 부딪히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뭐냐면, 자, 봐봐요. 부딪히다, 부딪히다, 뭐야. 왜 이렇게 적어졌어, 갑자기. 진짜 웃긴다. 왜 갑자기 적어져? 부딪히다하고 부딪히다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자, 봐봐요. 자전거가, 트럭에 부딪히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트럭을 갖다 받아볼 수는 없잖아요. 트럭이 자전거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당하는 거지. 당할 때, 그럴 때는 히읗을 써요. 자전거가 트럭에 부딪히다, 이렇게. 근데 부딪히다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약간 여기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가. 예. 요거는 당하는 거고. 당하다. 예. 당하는 거고. 요거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트럭 운전사야. 근데 트럭이 자전거를 갖다가 부딪혀버렸어. 부딪히다. 이렇게. 가서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갖다 띡,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희는 당하는 거고, 치는, 고의로 하는 거예요, 고의로. 트럭이 자전거를 부딪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치로사님의 작품에, 그런 게 있었나요? 어디가 있었지? 부딪히다가, 아, 우리, 정주님 거에 있었나? 예. 정주님 거? 아, 여기 있네. 정주님 거. 정주님 것에 거친 파도에 부딪혀. 폭풍의 언덕이. 그러니까 당할 수 있는 거지. 거친 파도가 갔다가 그 언덕을 탁 가서 고의로 부딪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이 할수 없이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친 파도에 부딪히는 거지. 맞지? 당하는 건 아니잖아. 거친 파도에 부딪혀.
가만 있자. 거친 파도에 부딪혀 당하는 거니까 혀가 맞는 것 같은데? 거친 파도에 당하는 거잖아. 모래톱 위에 하얀 추억 토해낸다. 그치. 혀가 맞다, 혀. 거친 파도에 당하는 거니까. 거친 파도에 부딪혀. 이렇게. 정준희 님도, 혼인 님 만나면 커피 한잔 사야 되겠네. 예. 거친 파도에 당하니까 부딪혀가지고 모래톱 위로 하얀 추억을 토해낸다고. 됐죠? 네. 네. 버나드 버틀러 님이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버나드 버틀러 님. 버나드 버틀러 님 언제 작품을 발표하는 거야? 응? 언제 작품 발표하는 거냐고. 자, 달콤한 이유가 모처럼 하루 종일 잉여인간이 되어 뒹굴뒹굴 이렇게 자연스레 그저그저 한 생각이 일렁이는 대로 옮겨 띄고 본다. 자연스레 한 생각이 그냥 한 생각은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일렁이는 대로 그저 옮겨본다.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레 생각이 일렁이는 대로 그저 옮겨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온몸이 절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애원을 보내온다. 예, 보내온다. 한 달이요. 띄고 만에. 여는 전미사예요. 만은 시간 개념일 때는 명사가 돼요. 예, 한 달이요 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물먹은 솜방망이처럼 몸과 마음이 무겁다 그럴까? 몸과 마음이 무겁다. 예, 오랫동안 자유분방함에 예? 자유롭던 몸, 그냥 자유분방함이 있으니까 겹치잖아요. 오랫동안 자유분방함에 익숙했던 오랫동안 자유분방함에 익숙했던 몸은 안 쓰던 근육, 아니라는 부사니까 안 쓰던 근육들이 놀라 여기저기 통증으로 아우성치다. 아우성치다 한 단어죠. 여기저기 통증으로 아우성치며 살려달라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이가 관행사니까, 쯤은 전미사예요.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야. 끝없어. 하고 침진, 모르는 척, 넘겨, 뛰고 보려, 체면을 걸었지만, 세월 앞에, 나이 값은 정직한 것 같다고? 침침 모르는 척 넘겨보려 체면을 걸었지만, 세월 앞에서, 나이 값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마음은 청춘인데, 구태여.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아니라고 한다. 몸은 아니란다. 수용성 젤 타입의 파스로 시간을 거듭할수록 도배를 하고 있다. 가방끈도 짝거니와 의욕 충만의 마음과는 달리 취업 문턱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좁고도 높았다. 너무나 좁고도 높았다. 이렇게. 전업주부로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다, 일을 찾게 됐나, 이렇게. 일을 찾게 됐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절반은 나를 전쟁 같은 생활 터전 속에 밀어넣자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삶의 활력과 바쁨 속에 몸을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나름 문학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 삼아 갑자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 다양한 삶을 만나보고도 싶은 충동도 한몫했다, 이럴까? 충동도 한몫했다, 이렇게. 더불어 딱 5년만 돈도 벌어보자 했다. 더불어. 내친 김에, 딱 5년만 돈 벌어보자 했다. 이렇게, 너댓이 아예이 아냐? 너댓까지의 생각들이 안 좋아든 밋밋한 일상의 문을 열고 세상 뛰고 밖으로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정신없이 바쁘게가 빠르지, 빠르게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간다. 퇴근길은 고단하고, 피로가 우르르 몰려오곤 하지만, 의외로 하루를 잘 버텨낸 내 자신에게 뿌듯한 미소를 보내곤 했다. 20대 갓 사회 초년생으로 20대 갓 사회 초년생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와는 정반대였다.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50대에도 마음만 먹으면 또 건강만 하다면 뭐라도 할수 있는 나이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해낼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럴까? 앞섰다. 뭐든
닥치는 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패기와 아직 쓸데고 만하다는 붙여요. 쓸만하구나 하는 흡족함으로 급여는 적지만 주 5일 근무, 1일 알바에 출근길이 생기발랄해서 기분 좋았다. 아무튼 힘들고 지쳐도 현재의 긍정적인 이 기분 좋음은 30대부터 근 15년의 짧지만은 않은 카누스가 의외로 하루를 잘 버텨낸 내 자신에게 뿌듯한 미소를 지어본다. 내 자신에게 뿌듯한 미소를 지어본다 하면 안 되지. 보내준다 해야지. 내 자신에게, 에게, 보내준다. 지어본다 보다는 보내준다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였지? 의외로 하루를 잘 버텨낸 내 자신에게 뿌듯한 미소를 지어본다. 뿌듯한 미소를 보내준다 해도 괜찮잖아. 내 자신에게 보내주니까.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네. 올로 가서. 아무튼 힘들고 지쳐도 현재의 긍정적인 이 기분 좋음은 30대부터 근 15년간의 짧지만은 않은 세월을 골골대며 골골대며 부득이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던, 오, 사라져버렸어. 골골대며 부득이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에 대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보상심리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어? 올로 갔어. 아무튼 힘들고 지쳐도 현재 긍정적인 이 기분 좋음은 30대부터 근 15년의 짧지만은 않은 세월을 골골대며 부득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에 대한 지금 잘라져 버렸지. 왜 자꾸 메모지가 말을 안 들어. 보내야 했던 것에 대한 15년의 짧지만 않은 세월을 복문으로 좀 하지 마. 단문으로 좀 해. 아무튼 힘들고 지쳐도 현재의 긍정적인 이 기분 좋음은 30대부터 근 15년의 짧지만 않은 세월을 골골대며 부득이 허송 세월을 보내했던 것에 대한 나도 할 수 있다는 보상 심리도 한몫 했던 것 같다 뜬금없이 20대 때 지금 깨달은 이 모든 감정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어쩜 떼돈 벌었겠는 걸. 여기 걷는 걸 할 때 문장이 걷는 걸로 끝날 때는 붙여요. 어쩜 떼돈 벌었겠는 걸 하는 우스개 걔가 아이 아니야? 아, 걔가 아이. 우스개 생각. 한몫했다. 한 단어겠지?
한몫하다, 한몫하다 한 단어. 보상심리도 한몫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어쩜 떼돈 벌었겠는 걸 하는 우스개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한편으로, 뭐 이렇게 길어? 뭐야? 좀 짧게 좀 해. 두 페이지 정도만 나오게. 진짜. 한편으로, 힘들고 바빠지니 마음이 너무 단순 모드로 되어져. 은근 살짝 창작 활동에 약간 걱정 아닌 걱정도 창작 활동에 대한 약간 걱정 아닌 걱정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래서 급여도 많고 종일 일에 매어 있기보다는 조사니까 붙어줘. 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는 알바를 찾아 한 달여 뛰고 만에 세 번째 이직을 하게 되었다. 이래야지. 지금의 글쓰기 동면, 으가 있을 때는 하나를 생략해. 지금의 글쓰기 동면은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제 페이스, 폐는, 여는 흡하고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으리라 느긋하게 마음을 갖기로 했다.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 되지. 있으리라.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 뭐. 아무튼이 어딨지? 애기? 아무튼. 힘들고 지친 순간 속에서도, 속까지는 올 필요 없지. 아무튼 힘들고 지쳐도, 현재의 긍정적인 이 기분 좋음은 30대부터 근 15여 년의 짧지만 나는 세월을 골골대며 부득이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에 대한 나도 할 수 있다는 보상 심리를 한몫했던 것 같다. 복문으로 돼가지고 지금 카누스님이 단문으로 바꿔놔서 아무튼 힘들고 지친 순간 속에서도 긍정적인 좋은 기분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끌었다. 30대부터 근 15년의 짧지 않은 세월을 골골대며 부득이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던 나날에 비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보상 심리를 한몫했던 것 같다. 이렇게. 네. 오, 우리 카누스님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예, 우리 카누스님이 예리해. 예, 카누스님이 글을 쓰면 좋겠어. 카누스님. 물론 장단점이 있어. 그렇게 카누스님이 쓰는 쪽이 훨씬 매끄럽죠. 매끄러운데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문장은 각
작가의 개성을 보태서 문체가 되는 거니까. 뭐 어떤 한편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자기 스타일로 쓰면 돼. 복문이라서 무슨 말을 전달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복문으로 하지 말어. 단문으로 하는 게 좋아. 어렵네요. 그냥 문맥을 못 봐서. 될수 있으면 한 호흡에 읽혀지면 매끄러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카누스님이 잘 봤어요. 풀빵구리님이 평소에는 단문으로 써. 근데 어떤 문장은 또 복문으로 써가지고 본인도 잘 모르는 말을 쓸 때가 있어. 풀빵구리님, 교수님이 짧게 끊어서라 하셨어요. 안 그게 짧게 끊어서라고 그게 단문이지. 길게 막뭐 이렇게 겹쳐가면 복문으로 쓴단 말이야. 제가 잘못 썼네요. 복문으로 써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복문으로 써라는 데가 있었어? 내가 복문으로 써라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의 글쓰기 동면은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으리라. 한때는 붙여도 돼요. 한때. 자, 한때 건강을 잃어봤기에 건강한 오늘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따름이고 가지 말라고 그냥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힘들어도 긍정으로 일하다, 긍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이게 해야지. 주어가 있어야지. 이게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이유는 다른 이유는 그럼 되지. 다른 이유는 몸은 비록 천근만근 힘들지만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이렇게 하잖아. 내 손이 번 돈으로 이렇게 내 손이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당당히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출발이거든. 왜 그렇게 좀 명료하게 쓰라니까. 응? 내 손이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당당히 하고 싶어서다. 이렇게 하고 당당히 하고 싶어서다. 그러면 되잖아. 싶어서다. 이렇게. 또 하나 다른 이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디로 갔어? 이런 뭐? 어디로 갔지? 이런 몸이 힘들기는 힘드는가 보다. 요즘 그러면 되지. 요즘 몸이 힘들긴 힘드나 보다. 이렇게 힘드나 보다.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이 마음과는 달리 뒤죽박죽 두서갑고 정리가 잘 되질 않는다. 꿀맛 같은 휴식을 가지면서 모처럼의 여유로움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보는 오늘이다. 꿀맛 같은 휴식을 가지면서
모처럼의 여유로움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 하면 되잖아. 여유로움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냈다. 이런 나에게, 그래, 잘하다는 한 단어야. 잘하고 있군. 잘했어. 기특한 용기에 도닥도닥 응원을 보낸다. 끊어주라고. 응원을 보낸다. 이렇게. 왠지, 싱긋이 즐겁고 행복감을 느낀다. 왠지, 싱긋이 즐거워. 왠지 할 때, 왠지, 이래도 되잖아. 왠지, 즐겁고, 왠지, 싱긋이 즐겁고, 왠지 싱긋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되잖아. 왠지 싱긋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됐죠? 자, 가지면서는 없어요. 어떤 거를 가지면서가 있어. 이것만 있어. 가지면서는 없어. 이건 없다고. 헷갈린 게 아니라 이게 없어. 가지면서는 없어. 그냥 가지면서 이렇게. 알았죠? 자, 풀빵구리님, 카누스님, 많이 부족해서 이 시간 배우고 있어요. 예. 네, 카누스님,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고 단순한 말 하나가 좋대요. 본인 글을 써보라니까. 본인 글을 올려봐. 본인 글을 올려봐. 카누스님, 예, 본인 글을 올려주세요. 예. 남 평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자기 시를 올려보라고, 자기 글을 올려보라고. 알았죠? 카노스님, 예, 자기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남의 글로 얘기하지 말고. 알았죠? 아, 인화님, 생활전선에 도전한 당당함에 뿌듯한 용기에 응원과 축하 보낼게요. 건강하세요. 네. 서희정님, 풀방울이님, 수필 내용 좋아요. 간호수님, 선생님, 저는 비문학 글을 자주 쓰는데요. 괜찮아. 비문학 글도 올려주세요. 예. 간호수님, 문학글이 아니어도 교정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컬럼도 좋고, 네.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고, 동화도 좋습니다. 뭐든지 올려보면, 아, 이렇게 수정하면 어쩌냐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됩니다. 예. 자기 생각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의 평도 좀 참고해가지고, 결국 자기 발전에 쓰는 거죠. 또, 결국 매끄러운 문장, 또 매끄러운 작품을 만드는데, 뭐, 참고 자료가 되는 거니까, 올려보세요. 예. 뭐든지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다 했나요? 정주희님 거 했고, 이치로사님 거 했고, 서희정님 거 했고, 풀빵구리님 거 했고, 김부배님 거 했고, 다 했죠? 네. 자, 그러면, 문학작품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네르바 문학상을 수상한 렌트라는 작품인데요. 렌트는 그 임차한단 말이잖아요. 예, 임차. 렌트카 있잖아요. 렌트카. 차를 임차한다. 예. 렌트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네요.
아, 이인화님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이인화님이 카톡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풀빵구리님, 교수님 깔끔한 교정 고맙습니다. 네, 보나드 버틀러님, 카노스님 글이 궁금해지네요. 풀빵구리님, 그렇죠? 카노스님, 함께해요. 자, 카노스님이 글을 올릴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서로 부족하지만, 조언하면서, 고쳐가면서, 따듬어가면서,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완성된 문장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아, 이렇게 가면 좋겠죠? 알겠죠? 아, 그러면, 인화님의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짠!
네, 인화님의 어떤 여름날이라는 시가 올라와 있네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어떤 여름날 할 때, 여름날은 붙여도 되죠. 네, 어떤 여름날, 이렇게. 어떤 여름날, 어느 여름날, 어느 여름날은 어때요? 어느 여름날, 이렇게. 어느 여름날, 이렇게. 어느 여름날, 어느 지하철 환승역, 지하철 환승역. 어느 안에도 지하철 환승역. 두 노선의 연결길 오가는 무건의 행렬이, 긴 행렬 안에도 무건의 행렬이 초록 나무숲 향기 뿜으며, 초록 향기 뿜으며, 그래 볼까? 초록 향기 뿜으며, 저리도 가벼운 날갯짓으로, 나래로 하면 되죠. 저리도 가벼운 나래로, 나랫짓으로, 저리도 가벼운 나랫짓을 하고 있다 해도 되죠. 나랫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부풀다 꺼질 듯, 그래야지. 부풀다 꺼질 듯, 노을빛 사색, 사색에, 그냥 노을빛 사색에 나들이 바로 들어가야지. 노을빛 사색에, 앞에가 사색이 있나? 없지? 예. 부풀다 꺼질 듯 노을빛 사색에 나들이 외로움 틈에 끼어 왜 이토록 무겁고 멀기만 하는가, 뚝뚝 떨어질 것 같으냐 아니라, 떨어지는 건 어때? 어? 뚝뚝 떨어지는 소름방울, 뿌연 안개로, 가려본다, 알까? 가려본다. 그 다음에, 잔잔히 뒤따르니까 느린 발자국이지. 잔잔히 뒤따르는 발자국의 속삭임은 30대 전후의 젊은 부부한 쌍, 팔짱 낀 채, 애프장한 아내와 안못 보는 애처로움의 신랑. 잔잔히 뒤따르는 발자국의 속삭임은 젊은 부부니까 30대 전후 아내도, 젊은 부부 한 쌍, 팔짱 낀, 부부 한 쌍, 팔짱 낀 애프장한 아내와 안못 보는 애처로. 팔짱 낀 애프장한 아내, 안못 보는 애처로움의 신랑. 발자국의 속삭임은 젊은 부부 한 쌍, 잔잔히 뒤따르는 발자국의 속삭임. 뭐 은을 하지 말고 속삭임. 젊은 부부 한 쌍, 팔짱 낀 애프장한 아내와 안못 보는 애처로움의 신랑, 이렇게. 이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낮은,
낮은 냉방칸에 함께 탑승해 맞은편 좌석에 앉아 기대인 두 얼굴 두 손길 기대인 두 얼굴 두 손길 꼭 잡은 채 잠든 원앙의 감동 감동 남기고지 말 감동 더 따르지 못하는 아쉬움만 더 아쉬움 더 원앙 감동 아쉬움만 아쉬움 안고 아쉬움 안고 그 감동 그 아쉬움 안고 그 아쉬움 안고 먼저 내린다 이렇게 먼저 내린다 이제 그알수 없는 애틋한 연민 언제까지 심장 속 맴돌다 걸어나올 것인가? 먼저 내린다. 여기서 끝내는 게안 좋아. 그냥 사족 같은데 마무리가 그알수 없는 애틋한 연변 언제까지 심장 속 맴돌다 걸어나올 이거는 워낙 안상을 보면서 이미 속으로 내질렀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어느 여름날 나오세요. 짠. 어느 여름날 인환 지하철 환승역 두 노선의 연결길 오가는 무거운 행렬이 초록향기 뿜으며 저리도 가벼운 나랫짓을 하고 있다. 부풀다 꺼질 듯 노을빛 사색의 나들이 외로움 틈에 끼어 왜 이토록 무겁고 멀기만 하는가? 뚝뚝 떨어지는 소름방울 뿌연 안개로 가려본다. 잔잔히 뒤따르는 발자국의 속삭임, 젊은 부부 한 쌍, 팔짱 낀 애부장한 아내와 안못 보는 애처로움의 신랑, 낮은 냉방칸에 함께 탑승해 맞은편 좌석에 앉아 기대인 두 얼굴, 두 손길 꼭 잡은 채 잠든 원앙의 감동, 그 아쉬움 안고 먼저 내린다. 네, 맞은편 좌석인데 죄석이라 해놨네요. 죄를 짓고 앉으면 죄석이 돼요. 아, 죄를 안 짓고 앉으면 좌석이 되고, 죄 짓고 앉으면 죄석이 됩니다. 예. BJ 감별사 모셨네요. 야, BJ 감별사님이 41번째 팬클럽이 됐대요. 오. 네, BJ 감별사님, 네, 41번째, 팬클럽이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다 했나요? 아, 안한분 있나요? 꿈과백님 거안한게 있나요? 꿈과백님 거안한거 있어요? 꿈과백님 거안한게 있나? 안한게 있는 것 같은데? 꿈과백님 거 혹시 안한게 있어요? 안한게 있는 것 같아. 꿈과백님 거. 동글동글 농장 했는데? 동글동글 농장 했잖아요.
단톡방에서도 했고. 다 했죠? 안 한 거 없죠? 있어요? 있어? 아, 간별사님. BJ 간별사님이 작품 하나 보내왔어요. 네. 채팅창에. 네, 제목이 뭔가요? 아. 제목이 그 시간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 예. 네. BJ 간별사님이 드디어 작품을 보내왔어요. 네. 제목이 뭐야? 제목. BJ 간별사님. BJ, BJ. 간별사, 간별사, 간별사. 예. BJ 간별사님. BJ 간별사님의 예, 작품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없는 것 같아. 그 시간이야? 아, 그 시간이라고? 뭐야? 아, 항상 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 이어지는 거래요.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목이 아니야? 어머니 뜨거운 어머니 사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어머니 사랑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 시간이 제목이라고? 그 시간이 제목이래요. 네. 제목이 그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 네. 그 시간. 네. 그 시간. 가보죠. 예. 네. 가봅시다. 여름날 문득 가만히 기대다. 순간에 그리워, 순간에 그리워지고 무슨 말도 할 수 없고 무심한 가슴 즐겁지 않아. 소나기 내리는 바다 같다. 다시 뛰고 보고 만나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다. 아쉬움 뛰고 뒤엔 항상 누군가 서 뛰고 있다고 누군가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뛰고 날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지난 후에 생각하니 시간이 지난 후에 후나 뒤나 겹쳐 있죠. 지난 후에 생각하니 기억 뛰고 속 기억 속에 박힌 모습들을 기억 속에 박힌 모습들을 예, 모습들을 돌려내려가 뭐지? 졌지만 돌려내려가 뭐 보지만 돌려내려가 보지만 와 닿지 않는다. 와 닿지 않는다. 예. 사랑받고 주지 못한 시간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그곳 그토록 뜨거운 어머니 사랑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풀어버렸잖아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무리를 하지 말고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그곳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이제 어머니 사랑으로 가야지.
그렇잖아. 그래야 더, 어? 그 시간보다는 떠다니 못했던 그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 사랑이라고. 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여름날, 문득 가만 기대다. 문득 가만히 기대다. 순간이 그리워지고, 무슨 말도 할수 없고, 무슨 말을 할수 없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무심한 가슴은 즐겁지 않나. 마치 소나기 내리는 바다 같다. 다시 보고 싶은데, 보면은 만나는 거지. 다시 보고픈데 해도 되고. 다시 보고픈데, 그럴 자신이 없다. 아쉬움 뒤엔 항상 누군가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날,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하니 기억 속에 박힌 모습들을 돌려내려가 보지만, 와 닿지 않는다. 도무지를 넣을까? 도무지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사랑받고 주지 못한 시간.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그곳. 이게 어머니 사랑이라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럼 주제 노출 않고도 가능하죠. 예. 자, 어머니 사랑. 뭐야, 왜 이렇게 줄어져? 커져라. 빵빵빵빵빵 커져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네, 어머니 사랑. 교정본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사랑. 나오세요. 짠짠짠짠짠짠짠. 어머니 사랑, BJ 감별사. 어느 날 문득 가만히 기대다. 순간이 그리워지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무심한 가슴은 즐겁지 않아. 마치 소나기 내리는 바다 같다. 다시 보고픈데, 그럴 자신이 없다. 아쉬움 뒤엔 항상 누군가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워지고는 한 단어예요. 그리워지고, 순간이 그리워지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무심한 가슴은 즐겁지 않아, 마치 소나기 내리는 바다 같다. 다시 보고픈데, 그럴 자신이 없다. 아쉬움 뒤엔 항상 누군가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날,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하니, 기억 속에 박힌 모습들을 돌려 내려가 보지만, 도무지 와 닿지 않는다. 사랑받고 주지 못한 시간,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그곳, 이게 어머니 사랑이라고. 네, 그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필은 기니까,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 네. 자, 솔직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서희정. 친구들과 만났던 그날, 걷다가 문득 너에게 작별 인사 못했다는 걸 알았지. 휙 돌아본 순간, 저만치 걷던 너도 휙 몸 반쯤 틀어 나를 보고 있었지. 찰나처럼 짧은 눈인사 나누었지. 어쩌면 그날부터였을 거야. 마음 한쪽 귀퉁이 그 떨림의 시작. 오랜 시간 지나 다시 만났던 날, 또 헤어짐의 시간이 찾아왔지. 너는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작별 인사 없이 돌아갈 길 서둘렀지. 그때 두벅두벅 걸었어 앞만 보고 행여 네 목소리 들릴까 귀 기울였지만 남까지 휘어잡고 흔드는 바람만 피우고 있었어. 너의 눈길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까지도 차마 돌아볼 수 없었어. 혼자만의 시선 허공에서 외롭게 헤맬까 봐 두려웠어. 소나기 1754. 허공에 젖은 추억 맨 가슴 드러내고 시퍼런 멍줄기로 아득히 달려가네. 우르르 쏟아내리는 속절없는 그리움. 폭풍의 언덕 정주희. 거친 파도에 부딪혀 모래톱 위로 하얀 추억 토해낸다. 헐벗은 등대는 칼바람 온몸으로 받으며 들숨과 날숨의 경계를 넘나들고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먹구름은 고요를 쉼없이 삼켜버린다. 휩쓸고 간 갈증은 산등성의 언저리에 한 움큼 휘안 쏟아붓고 아찔한 함성은 자욱한 안개비 타고 묻혀가고 있다. 사색의 늪에 누워 떨던 석양은 닻을 내리고 지독한 일렁거림에 가녀린 고독한 줄기는 절벽 바위 틈에 외로이 서 있다. 어느 여름날 이인환. 지하철 환승역 두 노선의 연결길로 가는 무건의 행렬이 초록향기 뿜으며 저리도 가벼운 나랫짓을 하고 있다. 부풀다 꺼질 듯 노을빛 사색의 나들이 외로움 틈에 끼어 왜 이토록 무겁고 멀기만 하는가. 뚝뚝 떨어지는 서름방울 뿌연 안개로 가려본다. 잔잔히 뒤따르는 발자국의 속삭임, 젊은 부부환상, 팔짝 낀 애프장한 아내와 안 못 보는 애처로움의 신랑. 낮은 냉방칸에 함께 탑승해 맞은편 좌석에 앉아 기대인 두 얼굴, 두 손길 꼭 잡은 채 참든 워낙의 감동, 그 아쉬움 안고 먼저 내린다. 어머니 사랑 BJ 감별사. 여름날 문득 가만히 기대다 순간에 그리워지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무심한 가슴은 즐겁지 않아 마치 소나기 내리는 바다 같다. 다시 보고픈데 그럴 자신이 없다. 아쉬움 뒤엔 항상 누군가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하니 기억 속에 박힌 모습들을 돌려 내려가 보지만 도무지 와 닿지 않는다. 사랑받고 주지 못한 시간,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그곳.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풀빵구리님, 허니님, 이치로사님, BJ 감별사님, 이제 BJ 감별사님 우리 식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4년간 개근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문장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 우리 팀이 말이죠. 지금 전국구 문학상 180개를 타고 있는데, 아마 BJ 감별사님도 합류할 것 같아요. 예. BJ 감별사님, 제가 시에 재능이 있는지요? 오,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많이 있어요. 이뻐요. 아마 우리 문학사에 아주 귀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BJ 감별사님, 네, 결석만 하지 말아요. 아, 일단은 다 내려놓고 그냥 출발한다 생각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것다 내려놓으세요. 예, 겸허하게 앞으로 4년간 그냥 밑바닥에서 문장 훈련을 하면 반드시 문학사에 빛을 발할 거예요. 그죠? 네. BJ 감별사님이 문장가가 돼서 문학상 33기를 획득하는 그날을 위하여 박수 짝짝짝. 네. 자, 그리고 이치로사님, 풀빵구리님, 허니님, BJ 감별사님, 서희정님, 김부배님, 이인화님, 풀빵구리님, 꿈꼬백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김부배님, 풀빵구리님, 이인화님, 감별사님, 그리고 시 교정료 별풍선을 쏴주신 서희정님, 이인화님, 네,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갱년기 녹음기! 갱년기 녹음기! 봐봐봐봐봐! 내가 지시를 안 했는데 먼저 나와, 이 애가. 내가 지금 버튼을 누르지 않았잖아. 플레이를 눌러야 나온단 말이야, 너. 왜 그래? 누르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나왔지? 너 요즘 이상해. 왜 그래? A fairy so fairy, a little fan. 왜 그래? A fairy, a little fairy, a little fan, quite sign.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갑니다. 나오세요. 짠. 안 나오고 지금 봐 이제 나오라 하니까 또안 나와. 아이 진짜 청개구리야. 나와봐. 짠.